1kg 60,000. 응. That is expensive.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형님 누님 아우님들, 올해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카이빈 시장 가서 장 좀 보고 집에 과일 떨어졌습니다. 과일 좀 사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여기 소호호텔 앞부터 전부 타이밍 시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골목도 전부 시장이고요. 일단 식사하고 타고 나서 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시장 입구인데요. 이 길로 쭉 가면 큰 길이 나옵니다. 아우 소시지 맛있겠다. 식사하고 탄 뒤에 필요한 거 좀 살게요. 어우 냄비도 많이 파네. 골라골라 슬리퍼 만동이네. 오 저렴하다. 오 뭘 먹지? 여기서 먹어야겠다. 오 꽃이 맛있겠는데? 꽃이 한 두 개만 먹어야겠다. 투 플리즈. 오요 우롱 우롱 분딘 우엉 오브레도 하나요. 오케이 남누엉. 돼지꽃인데요? 먹으면 좋겠다. 기름기가 그냥 잘잘잘 흐르네. 한번 여기 소스에 넣어서 먹나봐요. 깨끗해. 오 냄새 좋은데요? 여기는 서비스 맛있어요. 너무너무 낫습니다. 순대 튀김 꼭 구웠네. 안에 고기가 있어요. 이것도 돼지 꼬치 익힌 것 같고 빼놓은 거네. 소스를 구워서 먹는 게 더 맛있어. 분짜인데? 완전 분짜인데? 면부터 먹어볼게요. 좀 싱겁네. 맛은 분짜하고 비슷한데요. 아우 맛있네. 고기하고 같이 싸가지고 그냥 먹어볼게요. 우리나라에서 쫄면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그렇게 아시면 싫을 것 같습니다. 고수향 많이 느껴지네요. 동그랑땡 동그랑땡. 몇 젓가락 안 먹었는데 벌써 없습니다. 돼지고기 너무 다 먹었습니다. 꼬치 어우 이게 불이 있으니까 불이 뜨겁다. 어 이게 많이 7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3,500원. 과일 좀 사러 가겠습니다. 과일을 뭐 살까? 제가 좋아하는 거. 통과? 키로 반요 뒤에 반요. 4,000원. 4,000원. 많죠? 겨울 안 좋아. 계시는구나. 어, 원큐. 어? 그냥 자두맛. 차가 만나는 만 사러 가겠습니다. 많이 좋은 게 안 보이네. 여기 소호호텔 골목 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로 들어가면 만 싱싱한 거 팔더라고요. 여기 많이 있어. 오늘 1kg 이게 많이? 어 오케이 1kg 25,000원. 아 오랜만이다. 오늘 다음 저렴한 분위기 두 봉지도 준비했습니다. 시장도 보고 밥도 먹었으니까 디저트로 커피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구독자님이 커피숍 어디가 맛있냐고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알려드릴게요. 가겠습니다. 여기 포킹 쌀국수집이거든요. 이 건너편 약국 앞에 있는데 여기가 잘해요. 맛있어. 여기서 커피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오늘 박시우 원 플리즈. 박시우 더 또이 박시우 박
박시우. 원. 바이바이. 메뉴판이 여기 있네요. 베트남은 재래시장이나 로컬 식당 와야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거나 먹을 수 있지. 에어컨을 발라온 레스토랑 가면 가격이 조금 나와요. 땀도 흘리면서 먹어야 가격이 저렴합니다. 좋은 레스토랑 가면 금액이 조금 나가니까 그건 참고하세요. 오케이. 야몬. 야몬. 물도 주네. 어우, 얼음을 너무 많이 주었다. 일단 물맛부터. 일반 물은 아니고 차지요. 커피 맛 한번 볼게요. 달아요. 네. 달면서 맛있습니다. 가격은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들려서 먹을만 해요. 사케도 싶고. 저는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푸엉이 퇴근할 때 됐으니까 밥을 하겠습니다. 이 쌀은 시골에서 푸엉 어머님이 보내준 거예요. 과일을 먹을 거니까 밥은 조금만. 쌀을 씻어서 만지겠습니다. 베트남 밥통. 어휴, 푸엉이 퇴근하고 왔는데요. 순대를 사왔습니다. 어휴, 이거는 베트남 메추리. 아, 이거 보니까 포장마차 생각나는데요. 순대하고 또 메추리가 있으면 또 술은 못 참지요. 저 슈퍼존 갔다 오겠습니다. 술 먹지 말래요. 아이고, 옷을 곧다고 입고선. 베트남 순대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시커매요. 괜찮은데요? 우리나라 순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당면이 아니고 뭐가 많이 참고됐는데. 향신료 맛도 좀 나네요. 순대 바비큐. 뭐야? 진짜. 캣닙? 녹겠니? 녹겠니? 이거 없어, 한국에. 뭐야, 뭐야? 향채. 향채? 다음은 메추리. 메추리? 메추리, 버지.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소스를 찍어서 먹어야 맛있어요. 시켜 먹는 맛 맛있네요. 잠깐만, 기름기만 먹었더니 느끼한데. 맥주 소주가 없으니까 콜라도 대장했습니다. 콜라는 가져올게요. 아, 콜라 안 되겠다. 형님들, 다음 영상은 술 먹방을 하겠습니다. 술을 안 마신 지가 20일 정도 됐거든요. 저 혼자 맛있는 거 먹어서 술 먹방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시장에서 장 봐서 집에서 술 먹방 한번 하겠습니다. 술 먹는 거 보기 싫으신 형님 누님 아우님은 다음 영상에서 안 보시면 됩니다. 메추리는 괜찮네. 근데 8시인데 지금? 너무 늦게 갔다, 방금 오늘. 응? 오토바이 베리 비지? 응. 웨이팅 바비큐. 시커머스. 마지막 메추리. 밥은 다 먹었습니다. 내 말 나? 자기 맛을? 응. 라면. 쇼핑.
오빠 순대국수. 순대가 3개 남았으니까 하나는 퐁수. 오! 아, 먹어. 이거 해, 오빠. 이 조용. 조용. 제가 다 먹겠습니다. 맛있으니까. 나, 너 좋아. 한번 먹어볼게요. 1kg 4,000원 2만 동 바가 있었다는데. 괜찮아요. 그냥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한번 먹어볼게요. 꼭 배 갈지 않아요, 형님들? 어우, 단맛. 향긋해. 안에 검은 씨가 이렇게 있어요. 맛은 두리안 맛, 좀 비슷한 맛이 나요. 두리안. 냄새가 나나요? 두리안보다 두리안 먹느니 요 수 먹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괜찮네요. 냄새도 좋고 향긋하고 맛있어. 식감도 두리안 비슷해요. 두리안 스멜. 로스멜. 굿. 굿스멜. 풍 아직 밥을 다 안 먹었으니까 식사 끝나면 주겠습니다. 과일 하나면 소주 한 병 마시겠는데요? 만은 얼마 하냐면 25,000원. 응. 너 포. Give me. No touch. No butter, so by. 어? 많이 먹었구나. 오빠 핸드 워시. 이번에 만 가져왔습니다. 만 과일. 예, 자두 맛, 사과 맛 두 가지 맛이 나거든요. 맛있어요. 베트남 오시면 수하고 이 마늘 꼭 드십시오. 맛있어요. 저렴하고. 당분도 많고 괜찮습니다. 코리아도 언니 베트남. 코리아 언니 언. 코리아 제주도. 제주도. 제우시티. 제우도 아일랜드. 오렌지. 제주 아일랜드 오렌지. 아. 식감도 좋아요. 간만에 과일 먹고 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카메라 켤게요.